안녕하세요. 머랭하면은 머랭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 서귀포시, 드디어 서귀포시 논내코에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순두부인데요. 순두부가 6,000원입니다. 순두부라는 메뉴밖에 안 파는데 굉장히 지금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순두부를 시키면 그 수육도 같이 다 제공된대요. 6,000원에 제공되는 순두부와 수육. 굉장히 혜자 아닙니까? 한번 가서 저희가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주 날씨 너무 좋은데요. 드라이브할 겸 간만에 멀리 서귀포시에 있는 돈내코 순두부에 왔습니다. 메뉴는 간단합니다. 순두부 단일 메뉴인데요. 이곳까지 찾아온 차들이 꽤나 많은 걸 보니 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돈내코 순두부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순두부 그 하얀색 하나랑 빨간색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뷰가 정말 좋다. 식당의 벽이 큰 통유리벽이라 멋진 한라산 뷰를 감상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식당의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6,000원 순두부 한 상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밑반찬들이 깔끔하고 정갈합니다. 6,000원에 하얀색 순두부. 국물맛 즐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보드라운 순두부가 들어있고 대파,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는 순두부찌개입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제가 원래 순두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두부 콩비린내 날 때 있는데 그 순두부 국물에서도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것도 좀 깔끔하고 콩비린내가 안 나고 간이 너무 딱 맞아요. 아 이거 게다가 6,000원이라는 게 국물 맛은 야채의 단맛이 많이 느껴졌고 자극적이지 않은 국물 맛이었습니다. 빨간 순두부찌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건 맛이 어떨까요? 일단 고추기름 냄새가 되게 좋게 올라와요. 하얀색 순두부보다 국물맛만 느끼기에는 약간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되게 좋게 들어와요. 그 딱 목을 좀 탁 때리는 칼칼함이에요. 고추기름에서 올라오는 칼칼함이 인상적인 빨간 순두부였습니다. 이것도 맛이 좋았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한 군데 먹고 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머랭라면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애월에서 어떤 식당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가격 대비 너무 서비스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굉장히 안 들어가지고 지금 서귀포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저희는 지금 여기 신제주인데요. 서귀포로 좀 가볼게요. 여기 두 번째 촬영지로 온 거예요. 밥을 한 끼를 먹고 지금 바로 또 먹으러 온 건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나왔어요 지금. 이제 수육 한번 먹어볼게요. 6,000원에 이 수육까지. 자 수육 이렇게 한 점에 올려서 쉬었다. 맞지? 신나. 그래서 김치랑 같이 먹어야 되나 봐.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희가 순두부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가성비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고기에서 지금 약간 쉰내가 약간 나요. 그래서 김치랑 같이 먹으면 김치의 신맛 때문에 가려지긴 하거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고기는 쉰내 때문에 조금 남기게 되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국에 살짝 적신 밥이랑 김치랑. 진짜 맛있다. 순두부찌개 애호박 같은 것도 좀 들어가잖아요. 얇게 썬 애호박. 근데 여기는 사실 애호박도 안 들어있고 양파도 안 들어있고 한데 약간 육수 자체가 야채의 단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호박이나 양파가 안 들어가 있어도 충분한 그 야채의 단맛이 느껴지는 느낌. 제주도 오면은 일단 제주도 음식값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가끔 이런 순두부 저렴하지만 맛있고 깔끔하게 잘 나오는 순두부집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단맛이 나는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방금 돈내꼬 순두부에서 6,000원 순두부를 먹고 왔습니다. 아, 일단 6,000원이라는 가격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6,00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저렴한 가격임에도 간이 세지 않고 약간 삼삼하면서 야채 단맛 같은 게 느껴져서 좋았던 순두부였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수육은 약간 조금 냄새가 났고요. 오늘이 수육에 조금 잘못 나온 거길 바라면서 아무튼 저희는 오늘 순두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6,000원짜리 순두부집 소개해드리면서 다음에 또 좋은 맛집, 맛있는 맛집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한라산 뷰 기가 막히다.